안녕하세요. 열식TV 박상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장선우입니다. 오늘 리뷰는 오라이트 시거드입니다. 오라이트에서 오랜만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. 시거드라는 제품으로 앵글 그립에 라이트가 내장된 제품입니다. 아, 이게 처음 이미지를 봤을 땐 나름 괜찮아 보이긴 했었는데 아, 여기 달아놓고 보니까 존재감이 어마어마해요. 처음에 제품 받고 박스 이미지만 봤을 때 굉장히 슬림하고 오, 괜찮겠네 라고 했는데 일단 제품은 기존 오라이트처럼 라이트 성능은 굉장히 강력해. 라이트 성능만 놓고 보면 1250루멘의 오딘 미니보다 더 밝긴 하니까요. 제품으로만 본다면 라이트와 레일 가공 결합부의 금속 가공 품질과 플라스틱 재질 그립은 굉장히 깔끔하게 사출이 됐는데 이거 막상 손으로 만져보니까 생각보다 미끄러워서 제대로 된 그립력이 나오려나 모르겠어. 제품은 최대 밝기 1450루멘에 14400칸델라, 조사거리 240m, IPX4 방수, 1m 낙하 테스트를 통과를 했대. 색상은 블랙이랑 데저트탄 두 가지인데 우선 레이는 피카트니만 호환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색깔이 데저트탄보다는 약간 코요테 브라운 가깝지 않니? 솔직히 뭔 차이가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. 제품 구성은 제품 본체와 충전 케이블, 장착용 N렌치와 여분 볼트가 포함되어 있어. 오라이트가 확실히 망실이 좀 쉬운 부품들은 여분을 좀 잘 챙겨주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. 그리고 이 제품은 TIR 옵틱 렌즈가 장착되어 있어서 집광도가 우수하다고 해. TIR이 뭐예요?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 렌즈로 빛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직광 렌즈를 말해. 그러니까 빛을 한 군데 모아서 더 밝게 보인다는 뭐 그런 뜻이겠네요. 그렇지. 이 렌즈 설계를 잘 해야 빛이 이쁘게 모이고 멀리까지 조사가 가능해. 일단 써보니까 단점들이 좀 있어서 그거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이 크기가 생각보다 크고 표면 질감이 생각보다 마찰력이 좀 떨어져. 요즘 나온 앵글 그립들이 소형화되는 추세인데 이건 정반대이고. 아, 그리고 스위치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립을 잡는 형태에 따라서 검지나 엄지로 누르도록 돼 있는데 버튼 위치가 고정돼 있어서 그립을 잘 잡고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가 않아요. 버튼 세기도 되게 강한 편이더라고요. 그리고 앵글 그립 위치를 파지하게 편한 위치로 하면 라이트가 생각보다 너무 뒤쪽 오게 되더라고. 그래서 뭐 소음기를 달게 되면 음영도 많이 생기고. 사실 요즘엔 대부분 엠락을 많이 쓰는데 엠락 호환되는 제품이 아니라서 조각 레일을 끼고 라이트를 장착해야 되는데 그러면 두께가 엄청 두꺼워져요. 기본적으로 앵글 그립을 쓴다는 건 엄지를 위로 올려서 C클램프 그립을 잡는다는 건데 이런 뭐 버튼 누르기도 힘들고 그립도 너무 두꺼워서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. 그렇다고 꼭 단점만 있는 건 아니지. 일단 써보니까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. 뭐 이름대로 앵글 그립에 라이트 기능이 있으니까 크기가 크다고는 하지만 옛날에 슈어파이어 M900 그립 라이트랑 비교하면 아, 이 정도면 엄청 작아진 거죠. 그리고 오라이트답게 라이트 밝기가 상당히 밝은 편이에요. 1450루멘이 240m까지 빛이 도달하는 건 꽤 장점이라고 생각돼요. 스위치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 직관적인 건 괜찮은 것 같아요. 한번 누르면 켜지고 더블클릭하면 밝아지고 이런 식으로 버튼 하나로 조작하는 건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오라이트의 가장 장점인 마그네틱 충전 케이블이겠지. 이런 충전식 라이트 같은 경우는 라이트를 별도로 빼서 충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총에 부착된 상태로 그냥 커넥터만 마그네틱으로 부착하면 되니까 그런 건 정말 오라이트의 장점인 것 같아. 아, 그리고 사용시간이 긴 것도 꽤 장점인 것 같아요. 물론 최대 밝기로 오랜 시간 사용할 수는 없지만 밝기가 점점 낮아지면서 사용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건 꽤 괜찮은 것 같아요.
네, 오늘은 오라이트 신제품 앵글그립 라이트인 시거드를 살펴보았습니다. 오라이트답게 만듦새도 좋고 잘 짜여진 구성의 제품이지만 실사용시에 생각보다 큰 크기의 본체로 인해서 그립 자체의 기능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립 포지션과 스위치 버튼의 위치가 좀 애매해서 조작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이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품의 금액은 블랙탄 구분 없이 동일하게 129,900원입니다. 하지만 오라이트답게 돌아온 이벤트로 약 23% 할인된 99,900원에 판매 예정입니다. 이번 이벤트는 9월달 오펜데이 할인 이벤트로 영상이 올라가는 지금부터 24일 토요일 10시까지 진행이 됩니다. 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라이트에서 제품을 구매하실 때 정보란에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됩니다. 10% 전용 할인 코드인 에어6를 넣으시면 이벤트 할인 제품을 제외하고 상시 할인이 되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십시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이상 에어6TV 박상현이었습니다. 장소원이었습니다.